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SNS 컬렉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2019년에는 초급 버전, 중급 버전, 중상급 버전, 최상급 버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2020년 SNS 컬렉션, FW 컬렉션 이렇게 나갈 건데 거기서부터는 초급, 중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강도 트레이닝, 중강도 트레이닝, 고강도 트레이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최상급을 중고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급을 저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강도 같은 경우는 느린 버전으로 가기도 하고요. 쉬운 버전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느린 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강도인지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를 알 수가 있지? 라고 보시면은 심박수, 제가 심박수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 핏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잠깐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박수를 보면은 여기 그래프 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에이지, 나이가 있고 여기 심박수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 맞죠? 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강도, 중강도, 중고강도, 고강도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심박수 100에서부터 120은 저강도, 저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20에서 140이 저중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40에서 160이 중강도라고 생각하시고 160에서 180이 중고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80 이상은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박수가 180 이상까지 올라왔어. 그럼 나 오늘 고강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컬렉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박수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곡마다 한 곡 한 곡. 근데 이 곡이 꼭 그 곡이라고 해서 이 심박수가 올라가서 이 곡은 고강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컬렉션 1에서 봄날, BTS의 봄날을 제가 했는데 그 곡이 마지막 곡이었거든요. 그게 심박수가 21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곡이 꼭 이 곡을 한다고 해서 212까지 심박수가 올라간다가 아니고 그날 그날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봄날이 첫 번째 곡이었다, 봄날이 세 번째 곡이었다 했을 때 이게 16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8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 이 노래는 심박수 212까지 올라가는 곡이니까 고강도 곡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핀 하나, 컬렉션 하나를 다 했을 때 이게 저강도 운동이다, 중강도 운동이다, 고강도 운동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측정이라기보단 예상으로 측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아 그래서 스피커쌤이 이렇게 중고강도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서 저강도 운동이라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날 그날마다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오늘 꼭 컬렉션 3를 했으니까 나 오늘 212까지 심박수 올라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그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은 이걸 착용을 하시면서 보시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서 나 왜 쌤이랑 다르지? 아 나는 그러면 중강도 운동인가? 좀 더 빡세게 해야겠는데? 좀 더 고강도 훈련을 해야겠는데? 아 좀 더 살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는데? 라는 계획을 조금 더 잡으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론 힘들게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힘들게만 하면은 엄청난 고강도 운동이 되죠. 그리고 스피닝 자체가 중고강도 훈련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게 막 완전 저강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강도 트레이닝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하는 것도 조금씩 올릴 거고요. 그리고 그 완전 고강도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곡을 선곡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봐서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고,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막 구독자님한테 안 돼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원래 성격은 안 돼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막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만약에 말이 없다, 제가 대답을 안 한다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 쌤이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구나,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그 흐름이 이상하게 막 되면은 제가 최대한은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테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곡이랑 이 곡이랑 요거를 고강도랑 중강도에 어떻게 넣을 수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걸 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 컬렉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컬렉션 지금 4를 편집하고 있으니까 5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